이렇게 좁은 방에 남자 셋이 있으니까 네. 군대 온 것 같아요. 냄새가 동고남. 네, 오늘은 인사 담당자가 아닌 직무 현직자를 모셨습니다. 어디죠? DB 하이텍. 아, DB 하이텍인데 이분 좀 소개가 좀 필요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위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DB 하이텍에서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러 나온 PI 엔지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DB 하이텍이 이름이 너무 낯선 거야. 네. 근데 찾아봤더니 이게 동부 일렉트로닉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명을 변경해서 이제 DB 하이텍으로. 동부가 좋아요? DB가 좋아요? 저는 DB가 좋아요. 드림빅? 드림빅! 기업 정보 캐치! 우리나라 3대 반도체 기업이래요. 아, 우리나라 3대? 네. 보통 네. 3대라 그러면 3위야. 네. DB 하이텍! 이게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DB 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회사예요. 반도체 시장은 총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회사와 그리고 저희는 그 외의 반도체 업계를 말하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국내에서 대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잠깐만, 메모리 반도체는 뭐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고 파운드리는 뭐고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램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외의 모든 반도체 종류들을 통칭 비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는 스탁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를 실제로 디자인하는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 우리가 디자인한 게 이렇게 있으니 이걸 실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가지고 와요. 약간 OEM 개념 아닌가요? 네,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움직이실 때마다 가죽 냄새 너무 나요 지금. 램스킨. 아, 램스킨. 아, 네. 이것도 램이야? 네. 설립 연도는 1997년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무려 2,000명이나 됩니다. 와, 네. 위치는 두 군데가 있어요. 경기도 네. 부천이랑 충북 음성군인데. 음성이 저 우리 엄마 고향입니다. 아, 네. 매출 순위가 세계 9위, 국내 네. 1위. 와. 네. 이거 보니까 점점 시장 전망이 좋아요. 예. 네. 5G 오면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떴다고 들었거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자제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핸드폰만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웨어러블 기기들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oT 시장이 넓어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메모리 반도체들, 시스템 반도체들의 수요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앞으로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냉장고랑 건조기 이런 데도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데 하는 반도체들 좀 개발을 한다. 네, 맞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네. 그만큼 문과를 안 뽑는다는 거야. 근데 저희는 다 문과잖아요. 채용고 캐치! 이게 채용 브로셔인가요? 아, 네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이쁘게 만든 채용 브로셔예요. 이거 약간 그 개는 아닌가? 개는? 꽃게? 그 수막이라고 반도체 눈만 보이는 옷 있잖아요. 아~ 그 옷을 입은 걸 형상화. 와, 이게 거의 멀리서 보면 약간 그게 좀 형상화 되긴 하네요. 네네. 방호복 같이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직무가 네 군데를 뽑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이게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요. 네네네. 실제 영명도 있죠? 아니요. 영명은 없습니다. 뽑기 뽑아요? 네, 뽑기 뽑아요. 상반기, 하반기 매년 쉬지 않고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 네. 지금 형님께서는 어디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네 개 직무 중에? 저는 네. 공정기술의 양산개발. 양계? 네, 양계. 고객이 저희한테 원하는 디자인을 주면 네. 그걸 어떻게 우리 공장에 최적화돼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담당하는 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직무는 왜 어학점수가 필요해요? 저희 고객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메일도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그 전화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있으면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와, 이공계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이거 진짜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다. 아, 그렇죠. 내가 여기다? 네. 회로 설계는 저희가 파운드리지만 사실 회로를 직접 설계하는 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로를 설계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네. 다른 팀들은 부천과 충북 두 사이트에 모두 일을 하게 되시지만 회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오직 부천에서만 일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부천에 집이 가까우신 분들에게는 이게 장점일 것 같고 부천 사시는 분들 뭐 네네 추가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석사 이상만 지금 석사 이상만 아, 네 맞습니다. 연구원이다 보니까 네네 소자 개발은 뭐죠? 제가 지금 킹덤 보다 보니까 소자 하면은 자꾸 소자 개발이 뭔가요? 고객이 원하는 특성을 만족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조건과 그 순서도 공정을 만드는 직무를 소자 개발이라고 합니다. 공정 기술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공정 기술은 실제로 그 공정 그 잠깐만요. 예를 들어 과잠 업체에서 우리 과잠 업체를 소개를 할 때 어느 팀은
램스킨 공정, 어느 팀은 레자 공정. 아. 그래서 고객들에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정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팀들이 각각 그런 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BCD 개발은 BCD라는 공정을 개발하는 팀이고 슈퍼정션 모스펫 개발이라 모스펫이라는 공정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슈퍼정션 모스펫. 슈퍼정션 모스펫. 그럼 그 공정 기술은 이제 그 공정 안에 들어가는 기술에 관한 뭐 질문인가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유닛 프로세스, 그러니까 단위 공정, 단위 제조 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자 과자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그 거기서 이렇게 미싱을 박아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단추를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실제로 생산을 하는 분들을 공정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대 공정. 이번에 전형이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필기 전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인적성 검사일 테고. 네, 맞습니다. 그쵸? 이 서류 전형의 자수 성목 이번에 오늘 나온 거죠? 아, 네. 따끈따끈한. 네네. 한번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번은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2번은 본인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 약점,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 동기. 네. 지원 동기 및 포부 이렇게 있네. 네네네. 아니 뭐 평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형 몇 년도 입사죠? 저는 16년입니다. 16년. 여기 입사 지원할 때 스펙이 어떻게 됐죠? 학교가 아까 한양대라고 하셨고. 네. 전공이 어떻게 되셨죠? 전공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그럼 네. 그 학점? 학점은 3점. 자, 그럼 영어 성적 할까? 저는 800점이요. 800점? 딱 800점? 아, 네. 이름은? 아, 이름은 비밀입니다. 아, 네. 그럼 여기서 자수 쓸 때 뭐를 제일 중요시 했었어요? 학사 졸업 논문을 준비할 때 포토리소그래피로 준비를 했어요. 포토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면서 실험을 한 두 달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열정, 그 실험을 하면서 겪었던 나의 강점과 약점, 그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동기를 얻게 됐다. 그 하나로 다. 네, 네, 아, 이렇게 직무와 좀 밀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실험으로 많이 녹여냈거든요. 아, 어쨌든 하나 정도의 어떤 경험이 있긴 있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대외 활동 인턴 같은 건 없었고요? 어, 없습니다. 아. 네. 조심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을 보는 건데, 피치 면접이랑 그 다음에 그냥 인성 면접 보고 끝나는 건가요? 학사 출신들은 PT 면접은 보지 않습니다. PT 면접은 석사 출신 이상만 자기가 석사 때 연구했던 주제에 대해서 보고요. 일반적으로 1단계 면접과 2단계 면접이 있는데, 1단계는 실무진,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가면 정말 나와 일하실 분들이 와서 나를 평가하시는 거고, 2단계 면접은 회사의 경영진 분들,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내 면접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게 마감이 네. 4월 16일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4월 16일이고, 야, 아무튼 요즘에 취준생들이 정말 쓸데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채용일정들 다 밀리다 보니까 네. 그래도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거야. 취준생들을 위한 과감한 용단 현지자 리뷰 캐치! 자, 제 직장 가본 DB하이텍 아, 74점! 어, 이 정도면 양호하다? 네, 고루고루 선방했다. 어디 하나 모난 곳이 좀 보이지 않는 점수 네, 그리고 이제 장단점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것도 캐치해서 가져온 거예요. 먼저 장점부터 읽어볼게요. 일이 늘 많고 다양한 이슈들이 매일 일어나므로 업무를 배우고 역량을 쌓기 좋다. 다양한 이슈들이 매일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저희 회사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사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양한 업무 경험이 가능하겠네요. 아, 그쵸. 네. 네. 자, 단점 들어갑니다. 근로시간이 생각 이상으로 길다. 내부 직원들의 이직이 잦다. 근로자 복지나 업무 환경이 평균 이하. 52시간 지켜주고 있나요? 아, 52시간은 철저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비대 있나요? 비대도 있고 화장실 변기도 충분하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배가 너무 아픈데 갔는데 화장실 변기가 한 두세 개밖에 없어서 내가 이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두 개. 저희 얘기 다음은 이제 잡플래닛 평가인데요. 국내 유일 파운드리 회사, 투자 안 하고 사람 조이고 돈은 보통임. 여기 돈은 보통임이라는 말인데 네. 돈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분의 보통의 기준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천. 5천까지는 아니고요. 대기업들도 사실 초봉이 다 4천대예요. 그래서 DB하이텍도 신입사원 초봉이 4천대여서 성과급 제하고 4천 초반인가 중반인가? 초중반. 차라리 초중후반이라고 네. 하시죠. 그거는 네, 입사해서 한번 확인하시는 걸로. 형이 한 3, 4년 정도 일해보면서 네. 형이 느낀 DB하이텍 네. 장단점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뽑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슬리퍼? 네. 아. 발 건강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아니 굳이 저도 지금 슬리퍼 신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아니. 슬리퍼를 신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저희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 그리고 굉장히 청결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먼지도 많이 날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슬리퍼를 신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생각하는 괜찮다라는 업무 환경이 몇 개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거 말씀하시러 온 거예요. 아, 말씀하시러 온 거예요. 식당이 있어요. 식당 있죠. 네, 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원할 때? 네. 아, 그거 괜찮다. 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그러면 물론 안 되겠지만 내가 뭐 이날 비번인데 잠깐 나왔는데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식당에서 24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라면도 끓여 먹을 수가 있고요. 아, 제가 직접 끓여 먹는 건가요? 네네, 그 한강에서 아. 먹는 라면 길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그 부분이 아. 굉장히 편합니다. 아, 밥을 준다? 네네. 엄마 같은 존재네, 회사가? 네, 거의. 혼나진 않나요? 가끔. 아, 네. 아, 그리고 그 저희 복지 중에 이용하는 헬스장이 또 회사에 있어요. 엄청 큰 체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하나 아. 있어요. 와. 네. 이런 괜찮네. 게, 네.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네. 이거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거든요. 매주 금요일 아침에 직접 끓인 라면을 줘요. 라면 회사예요? 매출과 영업이익 트렌드를 보시면은 2016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연초마다 성과금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업무함에 있어서 그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형 올해 성과금 얼마가 되셨죠? 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과금만 나와도 웃었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그쵸? 진작에 오는 것 같은데. 회사가 그 높은 매출을 이룰 수는 있지만 이 성장세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성장세의 분위기에 함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토리젤이 여기 살아 있었어요. 반도체 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물리, 전자공학 관련 전공을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게 출퇴근도 하실 수 있고 아, 슬리퍼. 밝은가? 네, 슬리퍼 신고 일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아, 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DB 하이텍으로 오세요! 들고 있어야지.